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V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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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명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명예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 명예를, 이 여러분들 차 운전하듯이 이게 운전을 할 때에서 운전하기 따라서 명이 달라진다. 그래서 운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명이 삼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삼명. 하늘에서 주는 명이 있고, 천명이라 그래요. 땅에서 주는 명이 있어요. 자, 이거는 수명이라 그래요. 수명. 여러분들 수명. 땅에 있는 데서 명이 정해지는 수명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람과 있는 데서 명이 만들어지는, 이거는 해명이라 그래요. 지혜.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만나면 이 지혜의 명이 생긴다. 이렇게 해명입니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라 하는 거예요. 눈발을 던지신 여기 해명이 뭐냐면, 요즘 말하는 에너지 재완성입니다. 여기에 네, 해명이죠. 그래서 땅에서 땅과 인연이 됐을 때 수명이 생기거든요. 그 땅 토질이 좋냐, 그런 데 따라서 좀 오래 가기도 하고, 좀 더 빨리 죽기도 하고, 생명체들이. 그런데 하늘에서, 여러분들 하늘의 명은 여러분들 아는 분, 하늘의 명. 하늘의 명, 아, 모르시구나. 네. 하늘의 명은 여러분들이, 하늘이 영이시라, 영은 빛이라, 이게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요거는 수명이 무량하다. 안 죽는다. 수명이 무량하다. 요거는 뭐냐면, 영원한 수명. 영원한 명. 그러니까 하늘의 명은 영원한 명이에요. 이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늘이 영이시라. 빛이고 에너지고. 그래서 요거 그게 자기 자신이 이 삼명을 알아야 돼. 세 가지 명은 자신이 알아야 돼. 자신이 하늘 명으로 인해서 자기는 본래 빛이라 죽지 않고 영원한 수명이요. 땅과는 이게 좀 몸에 인연이 돼서 몸에 따라서 인연이 길기도 짧기도 한다. 그래서 수명이라 그러는데, 요 수명도 이 몸이 만들어질 때 수명이 정해져요. 여러분들 수명이 이게 산모와 연결돼 있어요. 산모와 온도 연결돼 있어요. 산모가 주로 여러분들이 벼랑 때 보면 평소에 37도 정도 되지만 벼랑 때는 38도나 39도 이렇게 올라가요. 벼랑 때 대부분 이렇게 38도로 올라가. 그런데 이 산모가 정말 기적적으로 온도가 35도로 내려가는데 임신이 된 산모가 있어요. 기적적으로. 이런 분들은 명이 30이에요. 근데 산모가 36도에 임신이 되는 분이 있는데, 명이 60이에요. 이런 분들은 단명한. 그 다음에 38도가 되면 이때 명이 90이에요. 39도가 되면 명이 120이에요. 이렇게 이게 어떤 원리인가 하면, 여러분이 똑같은 흙인데 구울 때 500도에 구운 기한은 500년 정도 가는데, 예, 1250도 이렇게 굽는 이렇게 기아가 있거든요. 고령 기아 이런 것도 보면 수명이 기아가 100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도와 연관입니다. 산모의 온도가 태아가 명을 결정짓고 근데 요 명이 30인데 단명할 거잖아. 근데 여기 인연을 잘 만나면 요게 뭐 생명을 많이 살려주고 방생 같은 거 많이 하고, 또 인연을 잘 만나 그 30에 이 해명까지 얻어버리면 불사의 몸인데 안 죽잖아. 그래서 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앞에서 운전하는 이 운전수가 어떻게 운전하는 짜서 명이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라. 이 운명은 또 어떻게
돌아가나 보면 아주 쉬워요. 운명은 저 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기가 살아나면 운이 살아나면서 명이 길어져요. 근데 기가 자꾸 내려가면 운이 내려가서 명도 짧아져. 그래서 기 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서로 당신 덕분이라고 최고다 이렇게 막 기를 살려줘야지 같이 오래오래 살아요. 그럼 이 기는 어떻게 보냐?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럴 때 마음을 보시라고. 마음이 기분이 좋다 이래요. 기분이 마음이 기분이 좋다. 그때 고마워할 때, 마음이 고마워할 때, 기분 좋을 때 기가 살아요. 아주 쉽죠. 근데 마음이 불평불만하거나 이럴 때는, 기분이 나쁘거나 이럴 때는 기가 내려가는 거 금방 알겠죠. 요렇게 구분해서 하면 돼. 근데 요 마음이 어디에 따라 움직이냐면 믿음에 따라 움직이면 내가 당신 덕분이다, 하늘 덕분이다, 땅 덕분이다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늘 볼 때도 덕분이다 하고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그래서 모든 공부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100% 딱 믿는 거예요. 100% 믿음에 확신이 딱 생기면 이 확신이 신심으로 바뀌었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돼. 왜? 믿음이 강하게 되니까. 그럼, 그래서 제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명을 알고 싶으세요? 운을 보세요? 운을 알고 싶으세요? 길을 보세요? 길을 알고 싶으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은 기와 운과 명을 움직이는 포배랍니다. 그걸 심보라 그래. 심보를 잘 쓰라. 그러나 마음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믿지 못하면 안 한다.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의 삼명, 하늘의 명은 나는 알고 있나? 하늘은 무심이고 전체고 영이고 빛이라 우주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나의 천명이요. 나는 이 땅, 지구란 땅에 몸을 갖고 인연이 되어있으니 여기는 수명이 있는데 이 수명도 내가 어떻게 할 때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특히 죽고 싶다 이렇게 할 때마다 수명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 꼭 잊지만 우스 죽고 싶다 배고파 죽고 싶다 자꾸 하다 보면 죽고 싶다 덕분에 수명이 줄어드니까 그때마다 아이고 배고파 살겠다 이렇게 수명을 늘려 이것도 아이고 우수 살겠다 우수 죽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면 해명을 얻게 돼. 지혜 이거 정말 이 해명 지혜의 목숨이에요. 지혜의 목숨 지혜의 목숨을 얻으면 어마무시한 지혜. 이걸 이제 덕분서불이 에너지의 완성이라 하는 건데요. 자기 자신이 본래 에너지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본래 에너지는 하나거든, 전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로 확대돼서 하나가 돼서, 그 개체로만 살던 자기가, 전체가 자기가 돼서 이 전체를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몸을 초월해서. 그래서 이게 에너지의 완성을 이제 덕분서불에서는 100일, 제 일기생 모집에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지금 60명이 함께 지금 달리고 있는데, 과연 100일 동안 60명 중에 몇 명이나 NH 완성을 해낼 건지, 예, 달리 가보는 거죠. 근데 제일 쉽습니다, 이건. 예, 이미 되어져 있다고 달리기 때문에. 이미 되어져 있다고 달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미 이루어진 콩을 심어야지, 콩을 쏘아가듯이, 이미 되어졌다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명하게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명예에 대해서도 하늘, 땅, 사람과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명에다가 운까지 타고났으면 끝나지 않나. 그분 내편님은 대박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집에 태어난 자녀는 대대박이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이 인연이 되다. 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는 뭐 한 말 내딛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